라면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담비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광어회인데요. 이렇게 지금 한 반 정도 아버지가 드셔본 남았는데 제가 어제 시장 가서 15,000원에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자, 상당히 저렴한 제품인데 이 정도 보면 7,5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시장 가시면 이렇게 뜯어서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구입을 한 거고요. 갔더니 아직 좀 단골돼가지고 아주머니가 어제는 갔더니 이거 15,000원짜리 구입을 했더니 그 찌개거리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거까지 사갖고 왔는데, 자, 어제 거라서 조금 신선도는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사놓고 오늘 저녁에 먹는데, 자, 회는 뭐니 해도 와사비가 최고죠. 초장이, 우리 연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뭐야? 그냥 생와사비 아니야? 이런 간장을 갖고 와야겠네요. 이런. 자, 우리 연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초장에 찍어 먹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뭐든지. 예. 자, 저는 그냥 초장은 별로고요. 그냥 그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 예. 저는 그 삼겹살 먹어도 그 뭐라 그럴까? 쌈장 같은 거 안 찍고 그냥 먹거나 그냥 살짝 그 기름장 먹는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루 지났더니 좀 탱탱함은 좀 별로 없네요. 좀 푸석푸석한 느낌. 그래도 조카 주면 잘 먹을 텐데 아무래도 어린애기 때문에 조금 지난 거는 그냥 제가 먹어 쳐야죠. 대형마트가 되게 저렴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통시장 가보시면 상당히 저렴한 게 많거든요. 회 같은 것도 그렇고 전통시장에서 몇 번 뛰어다 먹다 보면 대형마트에서 회 사기 좀 아깝더라고요. 거의 뭐 대형마트에서는 아마 지금 보여드린 것 정도가 하면 거의 2만원 돈? 그러다 하고 이제 밤에 좀 세일을 해야 한 저거 한 만원, 15,000원 받을 텐데 바로 뛴 것도 좀 아주 신선하고 좋으니까 한번 회 같은 거, 회, 수산물, 뭐, 족발도 싸고요. 치킨도,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이마트에서 튀겨놓고 식은 거. 다시 집에서 튀길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10,000원씩도 먹느니 그냥, 전통시장 가시면 7,000~8,000원이면 구입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집에서만 배달시켜 드시는 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싸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집 근처에 그 시장이나 동네에 그 뭐 저렴한 치킨집 찾아보시면 되게 저렴한 데도 많고요. 예. 회화성도 괜찮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삘살이 없네. 우연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참고하셔서 회 같은 거 전통시장에서 한번 띄워서 드시면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가끔 보시면 전통시장도 좀 약간 비양식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좀 상태가 안 좋은 거 팔고 그런 집도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거기 있는 거 말고 좀 새로 좀 띄워달라고 뭐 그렇게 하시면 또 띄워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